화를 나네. 가까이 가까이. 그냥 가까이 가봅시다. 네. 자, 본인 소개. 아, 그런 것들. 아, 해야죠. 본인 소개요. 네, 어느 동네에서 네. 오신 누구세요? 네. 하북대에서 왔습니다. 네. 하북대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아. 네. 하북대 용이라고 하면 되죠? 네. 아니 누구세요? 이름 없어요? 하북대 용이에요. 뭐. 용입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옆에를 보는 거예요? 아, 아 오늘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가까이 좀만 가까이. 네. 아 좀만 가까이. 왜 자꾸 옆에를 보시는 아, 거예요? 긴장돼갖고. 어. 아니 긴장되는데 옆에 저 친구분은 왜 나오라 그런 거예요? 네? 여자도 아닌데. 아, 두 분이 어떤 관계예요? 아 친한 형 동생이요. 아 그래요? 항상 이분이 의지합니까? 아 의지. 없으면 안 됩니까? 어. 없었는데 이 자리는 떨리니까 이제 저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 나이 35살 되셔가지고 그 저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뭐 손. 손 안 잡는 게 다행이네요. 네. 여기는요 신상털기 들어가야 돼요. 네, 신상털기. 자,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닙니다. 직장 이름? 네. 무슨 직장 다니십니까? 정우산업이요. 정? 정우산업입니다. 정우산업이요. 예.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회사 뭘 소개를 한번 해줘요. 무슨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예요? 저희 그 반도체 관련. 아, 네. 반도체 관련.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하시고요, 이쪽에. 네. 자, 반도체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자. 아, 처음 오신 겁니까, 이분들? 저분은 안면이 있는데, 이쪽 분들은. 네. 어, 그렇습니까? 네. 네, 앞에 앉으니까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네. 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노래를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뭐, 각오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가 뭡니까? 에델바이스입니다. 김범수 씨 노래. 네. 에델바이스를 부르시겠대요. 이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어, 쉽지 않아요. 네. 네. 같이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신 분들 누구세요? 저희 사장님들 직원분들 같이 왔습니다. 아, 사장님이 여러분이에요? 예, 사장님 두 분. 아, 사장님! 회사가 동업업체인가봐요. 네, 네, 아, 네. 자, 김범수의 애들바이스. 네, 준비해드릴 거고요. 갑자기 더 많이 들으시네. 어이구,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어, 뭐, 어디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앉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시죠. 자, 점점 늘어납니다, 인원이. 네, 어서 오시고요. 저, 이쪽 분들은 한 칸만 땡겨주세요. 하네, 한 칸만. 여기 한 칸만. 네, 한 칸만. 앞에 앉으시겠네, 다들. 네, 한 칸만. 네. 자, 애들바이스 갑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술 한 잔에 기댈 수 있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애드바이스 네, 들었는데 지금 채점들이 쭉 올라와요. 네, 85점이 기준입니다. 네, 봅시다. 네. 몇 점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아, 83, 84. 아, 살짝 아쉽다고. 고음에서 약간 예, 파워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아, 긴장한 탓에 자신감이 약간 상실했다. 애석합니다. 네, 음색은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테이블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통과를 못했어요. 애석하게도. 자, 정우산업에 다니시는 우리 예, 성광용 씨께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